자, 그러면요, 이제 3부 스토리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좀 약간 여러분들 입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입맛으로 한번 좀 한번 잘 분량 조절을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봤어요. 프롤로그, 농구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첫 연습 경기, 이게 북산 능남이죠. 그 다음 이제 농구가 하고 싶어요. 가나과연 지역 대회. 그리고 지역 대회 분량 좀 많죠? 그리고 재시험과 여름방학.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대회. 지역 대회랑 전국 대회가 분량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최소연이 보낸 편지.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가급적 원작 만화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TV 애니메이션은 전국 대회 분량이 나오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는 산왕과의 경기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풍전 경기가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농구 좋아하세요? 네. 시작부터 주인공 강백호는 통산 50번째 실연을 당해요. 50번째 여자가 백호야, 나 농구부의 다른 아이가 좋아 하면서 강백호를 뻥 차요. 그래서 강백호는 되게 이게 되게 소심하게 상처받나 봐. 농구에 농자도 듣기 싫어하더라. 자, 그래서 경추 50명 다 했어. 통산 50번째 실연을 당해요. 이랬던 백호가 그런데 말입니다. 재소연이 갑자기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원래 때리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겁나게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난 스포츠맨이니까요. 네, 때리려다 이쁜 여자 보고 반해가지고 이때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농구로 친해져서 학교의 농구 코트로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최소연은 슬램덩크라는 용어를 알려줘요. 가장 멋지고 화려한 기술이라는 수식어에 넘어간 나머지 드리블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점프해서 슬램덩크를 시도하지만 실패하죠. 하지만 이 최수연은 강백호의 이 신체적 능력에 반해서 어머 백호야 정말 굉장해. 슛은 못했지만 너무너무 멋진 점프였어. 너는 꼭 농구부에 들어가야 해. 응? 농구부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엄청 반한 거야. 막 오빠 농구부의 구세주가 될지도 몰라 하면서 자, 그런데 3학년들이 강백호를 방과 후 옥상으로 불려내죠. 근데 이미 그 강백호가 만나야 될 3학년을 서태웅이가 손본 거예요. 그래서였나? 강백호는 에필로그 때까지 서태웅을 연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강백호가 서태웅의 멱살을 잡은 순간 최수연이 오해를 하죠. 그리고 최수연은 서태웅 짝사랑을 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하는데 애초에 여자한테 관심이 없죠. 왜 이렇게 시끄러? 도대체 넌 뭐야? 근데 이제 최수연을 무시하는 서태웅에게 강백호가 분노해요. 그래서 서태웅을 막 때리는데 이제 서태웅이 가고 나서 이제 최수연은 자기의 그 짝사랑이 무시당한 거를 강백호한테 화풀이하죠. 백호는 나쁜 아이야 하면서 그 상황에서 강백호는 갑자기 이제 또 51번째 실연인가 해가지고 정말 그
시리에 빠진 상황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걸어가는 강백호한테 농구공이 날라와요. 근데 이제 강백호가 이 농구의 농자도 듣기 싫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농구공을 맞았어. 그래서 이제 강백호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농구다 했더니 갑자기 채치수가 분노를 해요. 대결을 신청하지. 자, 고릴라는 농구를 무시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대결. 채치수가 10골을 넣기 전에 강백호는 한 골이라도 넣으면 된다. 드립을 안 해도 돼. 응? 어차피 얘 농구 규칙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서 알고 한 골이라도 넣어라 했더니 어떻게 기능했냐면요, 그냥 백보드를 향해서 일단 공을 던지고 점프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을 잡 점프해서 공을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치치수도 공을 잡아요. 그리고 그대로 잡고 덩크를 해버리죠. 원래는 파울 행이지만 그래 내가 졌다 하죠. 그래서 고릴라를 이기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죠. 그 최소연이 이제 뭐냐 백호 군단으로부터 자기가 오해를 했음을 알고 이제 강백호한테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강백호와 채치수의 대결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최소연이 채치수의 여동생인 걸 모르고 강백호는 그냥 채소연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저 고릴라를 이겼어 하는데 이제 일단 채소연이 백호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하면서 이제 오빠 이 아이가 백호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어? 오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오라버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채치수가 채소연이 오빠라는 사실을 안 이상 강백호는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농구부에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백호 군단까지 동원해서 청소를 다 해요. 그래서 어우 이런 건 끈기가 있구나 해가지고 겨우 농구부에 입단을 허가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슬램덩크 배울 줄 알았는데 덩크는 무슨 농구 기초도 모르는데 드리블 연습이지 뭐. 그래서 이제 강백호가 드리블만 하니까 지겨워서 그 나가려고 하니까 강백호를 붙잡는 말이 있었죠. 끈기 없는 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강백호가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는데 이제 가끔 등장한다는 안한수 감독,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 취미로 감독한다는 안한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안 감독이 이제 원래 대학 시절에 이름을 날렸던 감독이었는데 이제 대학 감독을 그만두고 그 고등학교 그냥 약간 일종의 한직으로 온 건데 그러니까 좀그 뭔가 본인이 너무 많이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냥 그 가끔씩 그 훈련장에 나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나 봐요. 근데 이안 감독이 그냥 딱 오자마자 능남과의 연습 시합 일정을 잡아놨다. 뭐냐, 지난번 가나가와 그 지역 대회에서 4강에 들었었던 능남을 상대로 연습 경기 잡아놨다 하니 한번 실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뭐냐, 1학년 대 2, 3학년 팀의 연습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여기서 1학년 선수들을 발굴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북산 농구부가 2, 3학년들이 몇명 없었던 거야. 어떻게든 1학년들의 선수를 발굴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백호가 저렇게 영감님의 턱을 막 쫄물딱 쫄물딱 주무르면서 안 감독을 부추겨서
연습 경기를 출전을 해요. 이때 이재훈이 입고 있었던 연습 유니폼을 뺏어 입고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기 연습을 했으니까 드리블은 어느 정도 하는 거야. 드리블은 어느 정도 하는데 고릴라 머리에 슬램덩크를 꽂아 그러니까 원래는 슬램덩크 하려고 했는데 그 공을 그 이제 그 골대에 내리꽂아야 되는데 골대보다 더 빨리 고릴라 머리에다가 쾅 내리꽂아 버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을 시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유도부 주장인 유창수가 강백호를 영입하고 싶어 하지. 자, 그래서 유창수는 최소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그 미끼로 강백호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유창수는 그 채치수의 어릴 적부터 친구여가지고 채소연하고도 소꿉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채소연은 어린 시절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건데 여기 보면 채소연 어린 시절 사진들 있죠? 하지만 강백호 농구는 좋아. 사진은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강백호가 농구를 좋아한다는 말을 이제 채치수가 들어요. 하지만 강백호는 그 이후로도 한창 유창수를 쫓아다니며 채소연의 사진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백호가 농구를 좋아한다. 나는 진짜 농구가 좋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채치수는 이제 강백호한테 슛을 알려주기로 해요. 그래서 레이업 슛을 알려주는데 강백호는 아이 저런 풋내기들 하는 슛 말고 난 덩크가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거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레이업 슛 연습하는 날 아무리 그 서태웅이 막 시범을 몇번 보여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강백호는 아침에도 연습을 하는데 때마침 최소연이 아침 운동을 하다가 그 아침에 연습을 하고 있는 강백호를 보게 돼요. 그래서 최소연이 등장을 하는데 최소연이 강백호를 만나서 걔도 자기가 중학교 때 농구부를 했었고 또 오빠가 채치수인데 응? 설마 최소연이 레이업 슛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소연이 이제 강백호 앞에서 레이업 슛 시범을 보여주죠. 그래서 최소연이 강백호한테 코칭을 해줘요. 놔두고 오라. 그러니까 자, 이 최수연의 이 멋진 모습 소연이도 노력했던 거야. 나도 노력해야지 하면서 내가 코치해줄게. 그래서 강백호는 최수연의 도움으로 레이업 슛을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능남에서 전력 분석원 박경태가 등장을 하죠. 이 하필이면 강백호가 코트에 혼자 남아 연습하는데 갑자기 이제 강백호가 혼자 있으니까 그냥 슬램덩크 해보고 싶어가지고 점프를 하는데 박경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경태를 보는데 이제 강백호가 이봐 이 몸을 잘 체크해두라고. 네, 박경태는 그래서 강백호를 잘 체크를 해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능남과의 연습 경기 직전 최치수가 강백호에게 또 다른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바로 리바운드인데요. 근데 이거는 슛 동작이 아니잖아. 그래서 강백호가 에이 슛도 아닌데 뭐하러 배울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하니까 최치수가 강백호를 붙잡은 말이 있죠.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네, 그래서 움찔해서 연습 경기 전날밤까지 죽어라 연습을 하죠. 참고로 북산은 연습 이동 중에도 훈련을 하는데요. 바로 의자 위에서 엉덩이를 1cm 띄워앉기, 일명 투명 의자죠. 그 엉덩이 1cm 들기. 이거 겁나 힘들 거야. 의자 표면에서 엉덩이 1cm 떼고 버티기.
그 다음에 이제 첫 연습 경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북상과 능남의 만남이에요. 변덕규의 첫인상. 네, 강백호가 변덕규한테 이제 두목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이죠. 그리고 이제 윤대엽은 첫 등장부터 늦잠으로 지각을 하지. 근데 이제 강백호는 이제 스타팅 멤버에서 제외가 돼요. 근데 이제 안한수 감독이 자네는 비밀무기라네 해서 강백호가 이제 윤대별 만나면서 나는 북산의 비밀무기 강백호다. 너는 내가 맡겠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유니폼 10번을 입었어. 자, 등번호 관련 에피소드가 있어요. 보통은 저학년 때는 뒷번호를 시작해서 이제 고학년 때 앞번호로 땡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10번부터가 그 1학년 번호였어요, 이때는. 그래서 처음엔 서태호한테 10번을 주려고 했는데, 이 강백호가, 아니, 왜 나는 유니폼이 없냐 하니까, 원래 농구에는 16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백호한테 하도 이제 뗐으니까, 테이프로 16번을 만들어서 붙여준다? 근데 이제 강백호가 하도 우겼으니까, 결국 번호 정리를 들어가요. 강백호 10번, 서태웅 11번. 나머진 다 하나씩 밀죠. 그래서 테이프 붙인 16번은, 네, 너무해. 이게 되죠. 테이프로 붙인 16번을 이 이재훈이 입게 돼요. 물론 나중에 다시 앞번호로 가지.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처음 5분 만에 0대 15로 북산이 뒤지기 시작하죠. 최대 19점 차까지 벌어졌다가 서태웅이랑 최치수가 슬슬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5점 차까지 좁혀지죠. 그러다가 이제 작전 타임을 불러요. 근데 이 와중에 강백호가 작전 타임에 염탐을 하지. 그러면서 북산에는 고릴라와 서태웅만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비밀무기라는 거를, 아니 근데 비밀무기가 이제 스포를 하면 비밀무기가 아니지. 근데 이제 유명호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하면서 그 북산의 추격이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감독이 백호군한테 워밍업을 해두게 해. 근데 문제는 그 워밍업이 너무 현란해서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다 이제 후반 11분 능남의 파울 행위에 채치수가 얼굴에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하러 가는 동안 교체는 강백호가 하게 돼요. 이제 남은 시간은 9분인데 문제는 이제 일단 채치수가 빠졌으니까 그 센터 자리에 강백호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공을 잡자마자 긴장을 한 나머지 워킹을 해버려요. 그래서 서태웅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면서 그제서야 강백호는 정신을 차리고 경기에 임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변덕규가요, 강백호의 모습에 좀 어리죽어 있다가 근데 이제 강백호가 변덕규를 상대로 막 훅훅훅훅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변덕규가 어이없이 쳐다보다가 공을 뺏겨요. 거기에다가 이제 능남은 서태웅을 집중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강백호가 서태웅한테 패스를 하겠어? 서태웅을 아주 죽기 살기로 싫어하는 강백호가 서태웅한테 패스를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유명호 감독이 그 강백호가 서태웅을 싫어한다는 걸 몰라. 그래서 이 능남의 작전의 약점이 노출이 되고 말고, 그래서 강백호는 항상 다른 선수들한테 패스를 했고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요. 그래서 변덕규가 뒤늦게 이제 강백호를 견제하고
진짜 농구가 먼저 보여주겠다 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채치수가 복귀를 하죠. 그래서 서태웅이 체력 관리를 못 하잖아. 그래서 서태웅을 빼고 채치수를 올리고, 그래서 채치수가 원래 자리를 센터로 돌아가고, 강백호는 이때부터 파워포워드로 가요. 그 이제 2분을 남기고 북산이 드디어 77대 76으로 역전을 하게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윤대협이 각성하기 시작해. 윤대협이 몸이 되게 늦게 풀려. 그래서 이제 능남이 다시 역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난서가 작전 지시를 해요. 윤대협을 마크하기 위해 강백호와 서태웅한테 더블팀을 지시를 하는데,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이제 최후의 1분, 81대 85로 북산이 뒤지는 상황에서 강백호가 윤대협의 슛을 막아요. 그리고 여기서 서태웅이 3점 슛으로 1점 차를 만든 다음, 원래는 강백호는 슬램 하다가 최소연이 갑자기 백호야 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슬램을 하다가 갑자기 놔두고 온다 슉 해가지고 86대 85로 역전을 하죠. 그런데 5초 남은 상황에서 윤대엽이 바울을 뚫고 돌파해서 페인트 모션의 더블 클러치 슛으로 버저비터로 날려버리죠. 이 자세로. 그래서 86대 87, 능남이 이어요. 강백호 2득점. 그래서 이제 권준호는 분하지만 우리는 졌다. 그래서 강백호는 경기가 끝난 게 실감을 못해서 골대로 막 뛰어가려고 했는데 이 낡은 신발이 벗겨지면서 꽈당. 열심히 뛰었다는 거지.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최수연이 백호야 우리 농구화 사러 가자 데이트를 신청하죠. 강백호 입장에선 데이트지. 농구화 사러 가자. 그래서 농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점장이랑 협상을 해요. 그 점장이 신고 있던 농구화, 중고 농구화를 동전 3개로 득템을 하죠. 여기서 이제 권준호는 새 신발은 부상당하기 쉽다면서 신발을 밟아주죠. 신고식이지. 참고로 점장은 윤산고 출신인데 그 윤산은 17년 전 지역대회에서 해남한테 져요. 그리고 그 이후 윤산이 몰락했고 공교롭게 그때부터 해남이 계속 이 현내 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이 신던 농구화다. 수집 가라고 그래서 초대 에어 조던부터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갑자기 강백호가 이걸 보고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진열대에 있는 농구화를 사질 않고요. 네. 저거를 갖고 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송태섭이 등장하죠. 작품 시작하기 전 3학년들을 위해서 원래 폭력 사태에 휘말려서 입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퇴원했는데 강백호가 훈련하는 걸 보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한나가 강백호랑 눈 맞은 걸로 오해를 해요. 왜냐면 원래 북산이 그 채치수의 훈련이 겁나 혹독하잖아. 근데 송태섭은 매니저였던 한나가 좋아가지고 그 훈련을 견디고 살아남은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진실을 알고 나서 강백호와 송태섭은 이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물론 서로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래서 농구를 한다는 점에서 둘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대만과 3학년들이 농구부를 기습하죠. 송태섭은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정중하게 돌아갈 것을 부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정대만은 나의 소중한 옷을 부수러 왔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서태웅은 막그 정대만 일행이 그 농구를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에 분노해서, 그리고 강백호는 송태섭을 공격하는 행동에 분노해서 싸우기 시작하지. 그 이제 여기서 백호 군단이 가세를 하죠. 여기서 정대만이 이제 분풀이로 권준호를 때리다가 채치수가 와서 정대만한테 싸대기를 날리죠. 그 이제 권준호가 회상을 해요. 이 농구 코트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원래 이제 정대만은 중학교 시절에 경기를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대. 근데 안한수 감독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선 안 돼. 단념하면 바로 그때 시합은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짤이 패러디된 게 있어요. 포기하면 편해. 근데 정대만은 여기서 안 감독에 대한 존경심에 북산으로 진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연습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정대만은 이제 기약 없는 재활에 들어갔고, 근데 이제 재활 그 제대로 재활을 못 해가지고 그 이제 방황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대만의 친구가 사실은 너 농구가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안 감독이 나다 문을 열어다오 해서 들어왔더니, 이제 정대만은 안 감독을 보고 안 감독이 자기한테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 이제 정대만은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싸움은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 대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토너먼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 그룹에서 각자 1위를 한 팀이 결승 리그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해남, 상양, 능남, 무림 이네 팀은 지난 대회 그 4등으로 4등 안에 들었던 팀들이야. 그래서 시드권을 받아서 각 그룹의 최종전으로 직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지난 대회에 그 5, 6, 7, 8위 팀들은요, 1라운드가 부전승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서 생존하면 각 시드팀과 최종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드 우승팀이 결승 리그를 해. 이 결승 리그 네팀 중에서 1위와 2위가 전국대회를 가는데, 해남이 16년 연속, 상양이 4년 연속으로 전국대회를 계속 갔었어요. 근데 이제 3포에 포부가 굉장히 크죠. 지난해에 그래도 3포가 몰라, 1라운드에서 진것 같진 않은데, 3포가 그래도 어떻게 나름 올라가서 해남한테 졌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가 무찌를 목표는 오직 하나, 해남 작년의 빚을 갚아줄 테다. 북산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요, 북산이 이 3포랑이 1라운드 경기를요 자체 핸디캡을 걸고도 더블 스코어로 대승을 해요. 뭐 주인공 팀이니까 지는 게 이상하겠지. 근데 이 자체 핸디캡이 뭐냐면요, 베스트 5중 4명을 경기 초반에 벤치에 앉혔어요.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을 다들 시합에 안 내보는 거야. 시합에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는요, 지난번 그 싸움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스타팅 멤버에서 이제 첫 경기를 출전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니들은 징계야. 하는데, 근데 이제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 4명이 이렇게 그 벤치에 앉아있죠. 근데 이제 그 송태섭과 정대만이 하는 말이,
강백호, 너는 어차피 벤치야. 근데 이제 초반 흐름이 북산에 불리하니까 이제 북산 팬들이 야, 빨리 서태웅 내보내. 그래서 안한수 감독은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이네 명을 모두 출전을 시켜요. 근데 이제 강백호가 처음으로 자유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자유투가 압박이 되게 심하거든. 여기 보면 다들 노골, 노골 하면서 저주를 걸죠. 근데 이거에 시달리다가 강백호가 1차 시도를 시간 초과로 날려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2차 시도 때는 리바운드를 생각하고 골대로 공을 던져버린다? 근데 이거를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서태웅이 받아서 그냥 골을 넣어버려. 뭐 어쨌든 두 점이 들어갔어요. 그 경기 결과 뭐 114대 51로 북산이 크게 이기는데요. 강백호는 당연히 득점은 없고요. 후반 16분에 슬램덩크를 시도하다가 3포 주장 김용 머리에다가 공을 내리 찍어버려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다섯 번째 파울이 된 거야. 슬램 덩크 하다가 머리에 공을 내리 찍어버리죠. 파울 누적으로 5반칙 퇴장. 이때부터 강백호의 퇴장 신화가 시작되지. 그래서 이 삼포, 노성, 동화, 노량의 경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편집이 돼요. 굉장히 빠르게 편집되는데 문제는 이 강백호는 이네 경기에서 득점 없이 20파울. 거기에다가 네 경기 연속 5반칙 퇴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워요. 사실 이게 만화니까 그렇지. 응? 네 경기 연속 퇴장당한 선수 누가 뭐 쓰겠어요? 실제로 이 선수 안 쓰지. 자, 그렇게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토너먼트 최종전. 상현과의 최종전이 열리는데요. 경기 직전에 팀 미팅을 하죠. 상현은 지금까지들의 상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안 감독은 여러분들도 강한 팀이에요. 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죠. 여기 보면 이게 정대만이 그 무릎 부상을 당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호대 차고 나오죠. 그리고 상향 선수들이 체격이 크니까 견제 차원에서 드디어 강백호가 선발로 출전하게 돼요. 전반전 0대 11까지 벌어지다가 서태웅이 이제 득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태웅이 자존심을 건드리죠. 이것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강백호까지 레이업 슛을 성공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정대만의 3점 슛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김수겸이 작전 타임을 하고 근데 작전 타임에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안 했고 그냥 파이팅. 그리고 이제 상향이 각성을 해요. 그래서 결국 상향의 9점 차 리드로 전반이 끝나. 근데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강백호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리바운드를 성공을 시켜요. 근데 이제 강백호는요, 점수는 뭔데, 근데 리바운드는 압도야. 그 상황에서 이제 36대 35로 북산이 결국 역전을 하게 돼요. 이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니까. 그리고 후반 6분. 이제 김수겸이 교체 투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현준이 계속해서 강백호의 파울을 유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장건혁이 정대만 3점 슛을 방해하고 결국 이 소극적인 플레이로 인해서 점수는 다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정대만의 각성으로 이 12점 차로 벌어졌던 점수가 정대만이 계속해서 3점 슛을 성공시키는 거야.
그래서 2분 30초 남기고 동점을 만들고 이제 공을 살려내다가 정대만이 이제 넘어져요. 그래서 권준호와 교체가 되지. 자, 그런데 강백호가 이제 파울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못하니까 서태웅이 뭘 그렇게 겁내고 있냐? 전혀 너답지 않다. 그러자 강백호는 머리를 바닥에 쾅 박고 각성을 하지. 그 이제 62대 60으로 역전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강백호가 1분 50초를 남기고 슬램덩크를 꽂아. 근데 상대팀 선수를 넘어뜨리는 공격자 파울이라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5경기 연속 5반칙 퇴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병욱을 교체 투입시켜서 나머지 1분 50초를 버티고 이겨. 그래서 62대 60으로 북산이 결승 리그에 올라가게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강백호의 기록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한 골밖에 못 넣었지만 리바운드를 10개나 성공을 해요. 근데 5경기 연속 5반칙 퇴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승 리그 대진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토리 편성상 실수가 좀 있어요. 아무리 그 휴일에만 경기 일정을 놨다고 해도 그렇지. 응? 1차전 끝나고 5일 휴식하고 2차전은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에 3차전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제 해남이랑 북산이 먼저 붙어요. 남진모 감독. 상향이 올라올 줄 알고 북산의 데이터를 조사를 안 했다고 하네요. 응, 감독 맞아? 응? 오늘 상대인 북산 말인데 상향이 올라올 줄 알고 아무런 데이터도 준비하지 못했대. 그냥 웃어서 넘겨. 그 이제 강백호한테 물어보죠. 농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몇달안 됐다 하니까 기본기가 탄탄한 홍익현을 투입을 하게 되지. 자, 문제는 전반 끝나고 전반에 서태웅 혼자서 25점을 내버려. 아니, 자기가 데이터 준비 안 했으면서 서태웅 한명못 막는다고 혼내도 돼? 어쨌든 전반은 49대 49 동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밸런스 패치가 되는 게 홍익현을 투입한 이후로 강백호가 그 조그만 키에 방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남발하는 강백호 대신에 권준호를 투입하게 되지. 그리고 또 밸런스 패치. 15점 차까지 벌어지고 최치수가 발목을 다치게 되죠. 여기서 강백호가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서태웅이 원맨 쇼를 하면서 동점을 만들어 놓고 전반 종료 시점에 최치수가 복귀를 해요. 아프지 않아 하면서. 근데 이제 실제로 아프죠. 아프지 않아. 근데 이제 점프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최치수가 발목을 다치니까 점프볼을 못해요. 그래서 강백호가 점프볼을 대신하게 돼. 그리고 이제 최치수는 부상 투혼을 발휘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정환이 워낙에 사기캐인 거야. 그래서 이정환이 계속 골을 넣을 때마다 북산 선수들이 수비를 못해서 추가로 파울까지 환납을 해요. 주지 않아도 돼, 파울을. 그래서 원래 이 추가 자유투를 그야말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추가 자유투를 헌납을 하게 돼. 당연히 그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박센드원 작전. 이정환한테만 수비를 4명을 넣게 돼. 그럼 나머지 선수들 수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안 들어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안 감독이 영감님이 기도메타. 기도메타. 그리고 이제 후반전
자유투의 약한 강백호를 노리고 이정환이 작전상 파울을 해요. 근데 강백호가 자유투 어떻게 하냐면, 네, 언더핸드 자유투. 그 유명한 강백호 자유투가. 근데 실제로 그 이런 자유투를 잘 못해가지고 진짜 저 언더핸드로 자유투하는 선수들이 프로에도 있어요. 놀랍죠? 프로에도 저런 자유투하는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자유투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까지 막 성공을 해. 그러니까 이제 해남이 호잉켄을 다시 투입하는데, 이제 북산도 키 작은 호잉켄을 상대할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키 작은 송태섭을 맡겨요. 그리고 이제 1분 40초를 남기고 84대90 상황이 돼. 많이 따라 붙었어. 그리고 1분 남기고 서태웅이 덩크를 성공하는데, 문제는 이제 서태웅이 체력이 없는 거야. 또 권준호랑 교체를 해요. 그리고 그 20초 남기고 강백호가 슬램덩크를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슬램덩크 하면서 얻어낸 추가 자유투는 실패를 해요. 근데 이거를 채치주가 리바운드를 한 다음에 정대만하게 패스를 하지만 3점 슛을 실패하죠. 다시 10초 남기고 강백호와 이정환을 제치고 리바운드왕 강백호 하면서 리바운드를 하는데, 문제는 패스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같은 고릴라과인 채치수관인 고민구한테 패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 종료 직후 이제 정대만이 그 3점 슛을 아까 실패를 했잖아요. 이게 전호장한테 물어보지. 그 스쳤냐 했더니 손톱으로만 건드렸다. 전호장이 손톱이 깨졌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강백호는 자기의 패스 미스로 경기에 졌다고 자책을 해요. 근데 이제 최치수는 이걸로 끝이 아니야. 결승 리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탁 머리 쓰다듬으면서 울지 마라 하는데 강백호는 울죠. 그리고 능남과 무림의 경기 당연히 편집됐고 변덕규 윤대엄 쉬었는데도 더블 스코어로 이겨요. 그러니까 김수겸이 무림은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다 했는데, 최소연은 백호를 위로를 해줘요. 그래도 마스켓맨 강백호가 처음으로 덩크에 성공한 시합으로 난 기억하겠다. 응원해주죠. 그리고 이제 강백호와 서태웅은 팩폭에 이은 주먹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서태웅은 그 네가 그렇게 도움되진 않는다. 너무 팩폭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강백호는 결국 머리를 밀고 와요. 근데 이 삭발한 백호 머리를 둔 최소연의 반응은 아우 귀여워 귀엽다면서 뭐 이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강백호는 채치수와 함께 점프슛 연습을 들어갈 꼬미슛, 오른손은 펼쳐 잡고 왼손은 살짝 얹는다. 이렇게 왼손은 거들 뿐. 그래서 이제 북산이랑 무림이랑 두 번째 경기를 붙어요. 근데 경기 내용은 이게 무림의 경기들은 다 처절하게 편집된다. 그냥 정말 세다. 북산이 너무 강해. 이러면서 편집돼요. 북산이 로테이션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최다 득점 그 결승 리그 경기들 중에서 이 120점이 최다 득점이에요. 강백호 대신 권준호가 출전을 했고, 그래서 서태웅이 파워포워드를 맡았겠지? 거기에다가 이제 발목을 다쳤던 채치수는 전반만 뛰고 교체가 돼요. 정병호 대신 쓰겠지? 자, 근데도 120점을 내요. 강백호 안 쓰고도.
강백호는 혼자 슛 연습하다가 지각했고, 그리고 최치수는 그 발목 부상 여파로 그냥 그 전반만 뛰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를 감당할 사람이 서태웅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북산이 120점을 내고 이겨버려요. 그러면 왜 무린이 왜 이렇게 약한 팀이 됐을까? 한번 볼까요? 자,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해남이 3전 전승하고 세 팀이 1승 2패라면 이 득실 차이로 순위가 결정이 되게 돼요. 자, 근데 한 경기만 졌는데 그 무림이 해남과의 경기를 미리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해남전 버린다는 거야. 응? 해남이 아마 3전 전승으로 1위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해남전은 버려. 무조건 그 북산은 이겨야 된다. 근데 본인들이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마인드잖아. 응? 아직 2차전인데. 3차전 때이 생각을 한다면 또 몰라. 응? 근데 과연 북산이 무림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그나마 해남 능남보다 북산이 쉬운 상대라고 무림은 생각을 했겠지. 근데 문제는 로테이션을 돌린 북산한테도 진 거야. 그냥 무림은요, 결승 리그 오기 전까지 해남, 상양, 능남, 북산을 안 만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뿐이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리고 2패란 직후, 이젠 3연패가 확실해. 응? 해남하고 붙지도 않았으면서 내년의 기회는 또 온다. 응? 이미 포기해. 이 마인드인데 어떻게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이제 해남이랑 능남의 두 번째 경기. 근데 이제 여기서 황태산이 첫 등장을 하죠. 물론 황태산이 무림전에도 나왔을 거야. 근데 황태산은요, 징계 때문에 늦게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남이 이제 첫 연습 경기 때보다 더 강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밸런스 패치를 한 거지. 그래서 작가가 밸런스 패치를 시켜버렸는데, 능남이 전반에 그 해남을 리드를 해요. 그래서 한때 리드를 하는데, 이제 강백호가 이정환이랑 전호장한테, 애늙은이랑 야생원숭이한테, 우리 북산이 약하게 보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살살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극한 이후 해남은 능남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남은 7분을 남기고 불안한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를 못하는 황태산을 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변덕규가 네 번째 파울을 해요. 근데 이네 번째 파울 판정에 대해서 심판한테 항의를 하다가 그 심판한테 대들면 테크니컬 파울이거든요. 테크니컬 파울 추가로 5반칙 퇴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변덕규가 감정 조절을 못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정환의 자유투로 역전이 돼버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이정환과 윤대엽의 승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치수와 권준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전들은 양 도중에 관전을 중단하게 돼요. 양 어차피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그 북산 입장에서는 다음날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능남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무조건 2승을 해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냥 그 뭐냐 능남의 실력은 이미 알았다.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강백호도 일어났고, 그 서태웅도 일어나서 가고, 송태섭도 가고, 정대만도 가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각자 다른 생각으로 집에 가는데요. 문제는 강백호는.
뭐냐 황태산이랑 그 윤대엽이랑 두목원숭이랑 모두 자기가 제압한다면서 그렇게 가요. 자, 그럼 이제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4분 40초 남기고 이제 변덕규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변덕규 못 쓰니까 그래 어쩌겠어 황태산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30초를 남기고 해남이 4점 차로 리드를 했는데 근데 이제 20초 남기고 황태산이 골을 성공을 시켜요. 황태산이 덩크를 해. 그다음 이제 5초 남기고 윤대엽이 드리블 하는데 사실 윤대엽 정도의 스피드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윤대엽이 머리를 좀 써요. 그 이정환이 따라오게끔 만들어. 근데 이제 윤대엽이 이제 이정환이 자기를 막기를 유도를 하면서 덩크를 해요. 그래서 원래 그 윤대엽의 의도는 동점 덩크를 성공시키고 추가 자유투를 성공해서 경기를 끝내겠다 였는데 이거를 김수겸이 알았어요. 근데 이정환은요, 추가 자유투? 어림없지? 너 그냥 넣어. 그래서 그 윤대엽은 분명 덩크를 하는데 이정환이 마지막 순간에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윤대엽이 마지막에 이제 추격을 유도했던 이유는 덩크덕이 자유투로 끝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정환은 어차피 변덕규가 퇴장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굳이 블로킹할 필요가 없어. 응? 연장전 가면 우리가 이길래. 그래서 해남은 여기서 2승으로 확정을 지어요. 해남이 무림한테 진리는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북상과 능남의 경기에서 나머지 한 팀이 결정 날 거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돌아가죠. 근데 3차전을 앞두고 일어난 변수. 강백호의 슛 훈련을 지켜보던 안 감독이 병원으로 실려가요. 패스라도 해달라 하는데 쓰러진 거야. 그래서 강백호가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해요. 그래서 결국 북산의 핸디캡. 다음날 감독 없이 경기를 하게 됐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해남이랑 무림의 경기는 98대 51로 해남이 대승을 거둬요. 당연히 편집되고요. 무림은 승점 자판기가 됐어요. 그래서 해남은 17년 연속 지역대회 우승을 차지하는데 그 사실 여유 있게 로테이션 돌리고 이긴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남은 그냥 여기서 로테이션 돌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산과 능남의 경기. 북산 선수들은 안 감독을 사진을 이제 벤치에 놓고 출전하는데요. 이제 유명호 감독은요, 원래 이제 2년 전에 그 변덕규가 입학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최치수는 영입을 못했어. 그 다음에 1년 전에 윤대엽과 황태산을 영입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변덕규가 입학할 때 정대만 영입을 못해요. 정대만 안 감독 때문에 북산에 갔고, 그 다음에 윤대엽 황태산이 입학할 때 송태섭 영입 못했어요. 안 감독 존경해서 북산으로 진학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영입을 못해요. 서태웅.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변덕규가 3학년이 되는 애 승부를 한다. MVP 정대만을 데려오면 콤비가 될 거다. 근데 정대만. 안 감독이 좋아요. 실패. 다음에.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다. 송태섭. 실패. 다음에. 신라중앙 서태웅 10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근데
북산으로 간대. 실패. 그래서 이제 유 감독이 물어봐요. 어째서지? 안 선생님 때문인가 했더니 서태웅은 다른 이유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베스트 멤버 구성 실패. 첫 득점. 강백호가 바스켓 인터페어로 골텐딩 방해를 해버리는 바람에 황태산의 점 슛이 득점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 공이 슛이 그 곡선을 타고 이제 올라갈 땐 막아도 돼요. 근데 공이 내려갈 때 막으면 이거는 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북산은 노마크 상태에서 강백호가 꼬미 슛을 성공을 해요. 그치, 이제 노마크 상태면 해남도 이걸 놀란 거야. 그 다음에 그 채치수가 발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덕교를 상대로 제대로 못하니까 작전 타임 중에 강백호가 채치수의 머리를 꽝 박아요. 사람이 아닌 고릴라, 그러니까 강백호가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인간이 아니니까. 맞죠? 인간이 아니죠? 고릴라죠? 응. 그래서 이제 유명호가 작전을 변경을 해요. 공격은 황태산으로 집중을 해라. 근데 이제 강백호는 황태산과의 그볼 경합 대결에서 밀려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그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지. 그래서 분노에 침묵을 하는데 이 와중에 전반이 끝나.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강백호가 후반에 복귀를 하죠. 근데 이제 강백호가 서태웅이 전반에 2점밖에 안 넣은 거야. 체력 안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서태웅이 후반에 봉인을 해제하기 시작하니까 윤대협도 그때서 이제 삐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번 동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백호가 각성을 하고 변덕규가 도발에 걸리네. 그래서 파울 내기 누적으로 교체가 돼요. 그때 문제는 강백호가 그 자유투를 실패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정대만이 그 강백호가 한 번은 리바운드를 잡고 그 정대만한테 패스를 해서 3점 슛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백호가 골밑슛을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북산이 갑자기 이제 엘리웁 작전을 성공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때는 강백호가 엘리웁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강백호가 자책골을 넣어버려. 생각해봐. 이 결승 리그에서 자책골 넣는데 주전으로 쓰는 팀은 북산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6분 15초가 남은 가운데 이제 파울이 한개 남으면 퇴장인 변덕규가 다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59초 남기고 북산이 15점 차 리드를 잡아요. 근데 이때부터 황태산이 갑자기 득점을 성공을 해. 자, 이제 4분 44초가 남았어요. 근데 이 시점에 강백호, 송태섭, 정대만, 채치수가 파울을 각각 3개씩을 기록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윤대협은 자, 1분에 한 골씩 넣자. 윤대협이 이렇게 리드를 해요. 근데 이제 4분 15초 남기고 송태섭이 네 번째 파울을 만드네. 그러니까 이제 서태웅이 그 다른 선수들을 자극을 해요. 파울 군단. 그 다음에 진짜로 근데 이제 3분 32초 남기고 다시 북산이 65대 56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3분 18초 남기고 윤대협이 10골 연속 성공. 그리고 2분 38초 남기고는요, 윤대엽이 3점 슛까지 성공해요.
근데 이제 북산이 안 감독이 없는데 뭐 작전 타이밍 뭐 작전 수입 뭐 있겠어요? 없어. 응. 근데 문제는 2분 18초 남기고 채치수도 파울이 4개째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윤대엽의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정대만이 체력이 다 돼서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정대만이 자책을 하죠. 왜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유창수가 채치수를 자극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전국제패 이런 곳에서 헤매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 그 다음에 1분 30초 안 남은 상황에서 변덕기가 슛 하려는 거를 강백호가 블로킹을 해버려요. 자, 그 이제 유명호가 북산의 불안 요소들을 짚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파울 트러블. 주전 중에 4명이 파울이 3개 이상이다. 이미 저 시점에 송태섭과 채치수는 파울이 4개였다. 두 번째, 권준호 이외에 확실한 교체 자원이 없다. 선수층이 얇다는 거죠. 세 번째, 안 감독이 없다. 네 번째, 풋내기가 강백호. 그러니까 유 감독은 북산의 불안 요소로 강백호를 짚은 건데 문제는 이게 능남의 불안 요소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분이에요. 유명호가 서태웅이랑 채치수한테 더블팀을 지시해요. 그러니까 서태웅한테 두명 붙고 채치수한테 두명 붙어. 그 나머지 한 명은 강백호를 맡아라. 뭐 약간 이런 거였나 봐. 근데 문제는 권준호를 무시해도 되는지. 문제는 이 강백호가요, 서태웅한테 패스를 안 한다는 거를 유명호 감독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강백호는 서태웅한테 패스를 하겠지 했는데 이 강백호가 권준호한테 패스를 하네. 강백호가 서태웅한테 패스할 리가 없지. 당연히 권준호한테 패스했고요. 여기서 채치수는 준호야, 뿌리다, 쏴라. 서태웅한테 패스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준호는 이렇게 3점 슛을 날리고 58초 남기고 인생 3점 슛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작전 타임 한번 걸고 38초 남겨 윤대엽이 골을 넣어. 그리고 이제 10초 남기고 채치수가 슛을 실패하지만 강백호가 여기서 바로 리바운드를 잡고 슬램덩크를 꽂아버려요. 그 다음 이렇게 슬램덩크 꽂아요. 그 다음에 그 윤대엽이 바로 온다 하면서 백코트에서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순간 경기는 종료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권준호가 강백호한테 네가 없었다라면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이제 강백호가 역시 천재죠. 그래, 천재 맞을 거야. 천재 강백호 하면서 자, 강백호가 이제 안경 선배 은퇴는 연기된 거죠? 날 울리지 마라, 문제야,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대만. 자, 이제 모두 정렬해라. 그리고 안 선생님께 알려드리러 가야지. 그래. 은퇴는 연기된 거죠. 이 천재 덕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채소가 그 우느라 그 정신을 못, 그 정신을 이제 못 찾고 있는 사이에 고릴라 정렬해야지. 하지만 채치수는 그 이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백호가 채치수한테 가서 자, 정렬이래요. 그리고 박경태는 패배를 인정을 못 하죠. 자, 정렬이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채치수랑 변덕규가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끌어왔는데 둘이 고릴라 두목원숭이 이렇게 묘사된 게 되게 웃겨.
자, 그래서 해남은 17년 연속 전국대회 진출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북산은 전국대회 첫 진출의 성과를 내요. 이제 3위가 능남이었고, 그 이제 무림은 결승리그에서는 승점 자판기가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정환이 MVP를 먹었고, 그 이제 베스트 5는요, 그 서태웅, 신준섭, 윤대협, 이정환, 그리고 채치수 이렇게 5명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서태웅은 스몰 포워드, 신준섭이 그 슈팅 가드, 윤대협 포인트 가드, 아니 윤대협이 이제 그 파워 포워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정환 포인트 가드, 그 다음에 이제 채치수가 센터, 이렇게 5명이 이제 각각 포지션 베스트 5에 뽑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요. 우리들은 강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이 전국대회를 위해서 그 열차를 타러 가는 걸로 그 스토리가 끝나요. 근데 애니메이션 제작이 너무 빨라버리니까 사실 원작의 그 최신 연재 분량을 그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첫방 시점에 원작 만화가 결승리그 최종전이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기 힘들었던 거지. 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작 애니메이션 원작 만화에는 없는데, 애니메이션은요, 그 북산이랑 그 능남 상향 올스타의 연습 경기를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남이랑 상향이 그래도 특히 이제 변덕규가 그 마지막으로 그 뭐냐 고교 농구계에서 은퇴하기 전 상황이었는데, 그 무엇이냐,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북산 한번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된 경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연히 북산이 이기고요. 그 강백호가 여기서 슬램덩크를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국대회 그 출발 장면으로 좀 약간 좀 어설프게 엔딩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변덕규, 윤대협, 황태산, 김수겸, 뭐 성현준 뭐 이런 뭐 드림팀으로 그 뭐냐 한번 그 북산을 한번 상대를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작 연재를 맞추려고 좀 회상 장면을 많이 우려먹었고, 그리고 권준호의 인생 3점슛은 애니메이션은 20분 한회 분량을 다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북산 농구부의 최대 불안 요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대회 끝나고 이제 서태웅이요, 그 미국 진출 의사를 밝혀요. 안 감독을 찾아가서. 근데 이제 안 감독이 여기서 나는 미국 진출 반대일세 하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안 감독이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그 능남과의 경기를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를 봤더니 그 서태웅이가
그 윤대엽이랑 대결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윤대엽이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이제 안 감독이 지적을 해요. 너 자네 윤대엽도 이기지 못하잖아. 근데 하물며 미국에 가겠다고 뭐 이렇게 된 거야. 윤대엽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미국 갈래? 근데 이제 안 감독은 사실 대학 감독 시절에 그 수제자들 중에서 이제 미국 진출에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조재중이라고. 조재중이 그 NBA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었어. 막뭐 기량 코칭도 해줄 사람 없고 언어 적응도 못하고 경기 모습을 보면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고 느낀 거야. 결국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조재우중은 농구를 그만뒀고 사고로 죽게 되죠. 그래서 안 감독이 이 충격으로 대학 감독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감독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 제1의 고교 선수가 되라고. 과자 서태웅은 그래요? 그럼 한번 전국대회에서 증명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북산은 전국대회 출전권은 땄어요. 근데 이제 대회를 2주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북산이 최대 위기 맞이한 이유는 바로 주력 선수들의 학업 성적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하느님은 공평해. 권준호, 최치수, 이한나는 그 뭐냐 성적이 그 우수해가지고 그래 특별활동을 허가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딱제 군단 최치수와 권준호를 뺀 주력 선수 모두가 낙제 군단인 거예요. 그리고 유도부는 주장인 유창수가 혼자 낙제인 거야. 그리고 강백호는요, 무려 7과목 낙제로 그 백호두 군단 멤버들의 낙제 과목 개수도 합친 거보다 더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그 스토리상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위기? 약간 그런 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작중 설정을 해요. 최저학력 기준 설정해서 직전 학기 성적 중에 네 과목 이상이 낙제면 대회 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 대회 출전 선수들에 한해서 그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죠. 근데 이제 작가가 주인공 팀들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 현실에선 말도 안 되는 재시험 제도를 만들어내죠. 왜냐면 이제 권준호가요, 이네 명이 빠지면 사실 지역 대회 그 준우승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진짜 채치수가 고기까지 숙여서 재시험 기회를 얻어내요. 강백호 억지로 막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시험 그래 보게 해준다. 근데 문제는 유창수가 농구부 디스알았다가 자기도 이제 재시험 신청해요. 그 채치수가 그래 유도부는 낙제 몇 명이냐 했더니 유창수 나 혼자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넙죽 절하여. 자기도 부탁. 그래서 자기도 재시험을 신청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방학 시작하면 그 합숙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없었던 공부 합숙이 추가됐어요.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한 하룻밤에 벼락치기 합숙 훈련. 그래서 공부 합숙을 하는데 아니 이제 모범생 군단들이 1대1 맨투맨으로 밀착 지도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모범생 군단은 3명인데 낙제 군단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우등생 군단 그 권준호가 정대만을 마크하고 이제 한나가 송태섭을 마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강백호랑 서태웅 인원수가 없으니까 최수영까지 과외교사를 투입해요. 그래서 뭐냐 아무래도 이제 정대만은 집에서 엄마한테 전화 오고요. 보충 나이그 농구부랑 같이 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송태섭 같은 경우는 한나가 가르쳐 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최수영까지 투입을 했는데 문제는요. 네. 강백호는 최소연이랑 공부할 줄 알았대. 근데 강백호에 대한 공부는 최치수가 맡게 됐어요. 맨투맨. 그래서 그 뭐냐 서태웅이랑 최소연은 어떻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서태웅이 계속 졸고요. 그리고 강백호랑 최치수는 이게 강백호는 서태웅이 최소연한테 공부를 배우는데 조는 거를 납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백호가 계속 서태웅을 건들려고 하니까 최치수가 야, 안 되겠다 해서 강백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 근데 이제 최수연이 서태웅을 한번 떠봐요. 연습 중에 좀 엄청난 투지가 느껴진다. 무슨 일이냐 했는데 서태웅은 자요. 자지 마. 근데 여기서 한나가 서태웅이 우리나라 농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이에 이제 강백호는 그 자기 공부하다가 그 뭐냐 채치수 얼굴에 낙서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채소연이 강백호 고생한다고 그 직접 야식을 만들어주죠. 볶음우동. 이거 볶음우동? 뭐 재료를 뭘 넣는지 모르겠는데 뭐뭔 맛일까?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채소연이 전국재패는 백호한테 달려있다. 그러지 아무래도 한나는 백호가 남은 2주 동안 가장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수연도 백호가 발전하는 것만큼 북산이 전국재패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수연은 진짜 이제 백호를 응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한나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2주 동안 사실 다른 선수들이 기량을 얼마나 더 성장을 시키겠어요? 근데 강백호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농구 기초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라. 그래서 한나는 그래서 발전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한 거야.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자, 이 칭찬을 들은 백호는 아주 이 볶음우동을 우걱우걱하고 근데 한나 근데 왜 울고 난리야? 자, 재시험 공부 결과 채치수는 이렇게 됐고요. 얼굴에 낙서를 했고 하룻밤 합숙 결과 농구부 낙제군단 4명 모두 재시험을 통과했어요. 진짜 다들 아슬아슬하게 통과했고요. 그 강백호는 재시험 과목이 7개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그 유창수도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력으로 전국대회 출전을 기다리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합숙 훈련.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합숙 훈련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강백호는 개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안 감독이랑 학교에 남아서 슛 2만 개의 연습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 어중간한 팀 훈련보다
그냥 철저하게 개인 연습을 하는 게더 낫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뭐냐. 그러니까 이미 감독이랑 채치수랑 이미 상의를 한 거야. 그래서 백호는 남긴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왜 백호는 안 따라가냐 했더니 차라리 개인 연습이 낫다. 자, 그럼 나머지 뭐 하느냐? 안 감독의 후배가 감독을 맡고 있는 시즈오카 현의 상성이랑 합숙 훈련을 같이 이제 주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습 경기도 좀 같이 하고 와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강백호 특별훈련팀. 일주일 동안 슛 2만 개를 쏜다 해서 자세를 이제 교정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강백호가 할수 있었던 스킬은 레이업 슛, 리바운드, 블로킹, 그리고 그 최근에 익힌 골밑슛, 그리고 어쩌다 성공하는 덩크. 그러니까 이제 유명호가 강백호를 불안 요소로 짚었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기본기가 없잖아. 그야말로 풋내기잖아. 그래서 이제 안 감독이 직접 강백호의 슛 자세를 직접 바로 잡아주면서, 그래서 걔도 나름 좋은 자세로 이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 채소연이랑 백호 군단이 훈련 보조를 해요. 슛 자세를 비디오로 일일이 다 촬영하고 모니터링을 해줘.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주의를 주세요 하니까 이 백호 군단은 평소에 강백호한테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아주 칼같이 이꼴 사나운 놈은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교정을 해줘요. 그동안 북산이랑 상성은 전지훈련을 가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성 감독이 안 감독 후배니까 걔도 특별히 부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훈련을 지도를 해주고. 근데 이 가는 동안에도 네 엉덩이 1cm 들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그리고 연습 경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한 거야. 송태섭이랑 정대만이 어우, 나도 그냥 감독님의 개인 지도를 받고 싶었는데 하니까 지치수가 그 이미 특별 훈련이 시작됐다. 엉덩이 들어. 계속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제 연습 경기 3경기 결과는 1승 1무 1패를 하는데요. 1승 1무 1패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뭐냐, 처음에 이제 상성이 워낙 너무 강하니까 전국대회 8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주전 권준호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 근데 주전 선수 4명이요 중간에 강백호한테 놀림받을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야. 이천재가 빠지니까 응? 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주전 4명이 무섭게 각성을 해요. 그 결과, 그 상상했던 날, 1점 차로 이겨요. 이 표정 봐. 응? 절대 질수 없다 해가지고. 1점 차지만 상성을 이겨요. 그래서 원래 상성한테 밀리는 전력인데, 1승 1무 1패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백호는 점프슛 2만 개 훈련을 끝낸 다음에 그 에어조던 6가 장렬하게 전사를 해요. 농구화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농구화를 사러 가기 위해서 그때 그 가게에 가요. 그래서 구멍낸 신발을 땡깡 부리고 환불받으러 갔는데, 아니 동전 3개 주고 얻어온 신발을 왜 이거를 왜 환불을 해? 그랬더니 그 점장이 그 뭐냐, 에어조던
원을 선물로 그냥 줘요. 아주 좋은 농구화. 빨강과 검정, 북산의 색이라면서. 그 에어조던 시리즈가 이게 다그 마이클 조던이 신던 농구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공포의 대진표. 북산이 이제 전국대회를 첫 출전하는데 고등학교 농구부 한 C급 정도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근데 1라운드 상대팀인 풍전은 A급이죠. 풍전 지난 전국대회 8강까지 올라갔던 팀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대회에서는 대영한테 져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걔도 나름 전력 분석을 한 거야. 풍전을 상대로 이제 풍전이 러닝건을 하니까 도대체 이건 약점이 어떻게 잡힐까 했는데, 공격 위주의 이 플레이다 보니까 수비가 강했던 대형을 못 이긴 거예요. 이렇고 그 다음에 2라운드 상대는 바로 네 산왕이었던 거야. 디펜딩 챔피언. 그래서 이 전국대회를 하러 가는 열차 안에서 북산팀이랑 풍전팀이랑 첫 대면을 해요. 열차에서 만났을 뿐인데. 하지만 일단 큰 사고 없이 중재는 했고요. 어차피 다음날 붙은 상대라서 뭐 굳이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 어느 쪽이 강한지는 내일이면 알수 있다. 자, 풍전의 득점 능력. 이 러닝건 스타일로 공격적인 경기를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선 득점 1, 2, 3위를 얘네 풍전이 다한 거야. 그래서 남은 강동준, 나대룡이 전부 다 개인 득점 1, 3위를 해서 요 오사카부 2등으로 전국대회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풍전의 불안 요소는 바로 팀 분위기야. 노선생을 경질했거든. 즐기는 농구를 가르치고 싶은데 학교에선 성과를 원했고. 그래서 8강까지는 가는데 우승을 못했다. 해서 경질을 해요. 런앤건으로 우승하려고 했는데, 노선생님이 그만둔 거야.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문제인 거예요. 김영준 감독은 팀을 통제를 못해요. 나이는 31. 그 엄하게 훈련시킬 생각이고, 공격력이 탑인데 수비는 수준이하다. 런앤건을 버린다. 런앤건을 버린다는 거에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감독 작전 지시대로 경기 안 하고. 그러니까 감독의 말은 졸라게 안 듣는데, 그 워낙 이제 공격력이 좋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 지역대회까지는 어떻게 통과를 해서 전국대회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 실력은 있으니까 이제 전국대회를 나온 거지, 얘네 풍전은. 그래도 어떻게 전국대회까지는 왔어. 그러니까 이제 능남의 박경태가 그 풍전의 자료를 북산 선수들한테 줘요. 이제 원래는 그 능남이 올라가면 쓰려고 했는데, 이거를 북산에 줘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북산의 그 랭크 C에 대한 평가를 본안 감독의 반응. 아마 누구도 우리가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을 거라서 부담 없고 좋다. 이 평가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자. 서로에 대한 생각. 풍전, 서태웅만 조심하면 된다. 백호, 죽을 힘을 다해 이 천재를 막아봐라. 헛된 노력이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요, 이 경기 시간이 1분이 지나니까 역시 런앤건이야. 1분 만에 9대 0이 된 거야. 그리고 강동준은 10번이 자신의 상대가 안 된다면서 백호를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강백호는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점프슛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한수가 이제 이달재한테 작전 지시를 해요. 그 풍전이 템포가 빠르니까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달재로 교체시켜요. 강백호를 빼요. 약점이 노출됐으니까 일단 뺐고, 그래서 이제 템포를 늦추기 위해서 일단 송태섭부터 저지를 해요. 빠른 템포를 붙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그 공격 시간을 끝까지 사용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달재가 계속해서 공만 튀기면서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채치수한테 패스, 인사이드 승부를 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채치수가 그렇게 천천히 득점하는 거 보면서 정대만이 이제 작전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서태웅이랑 송태섭은 별로 만족은 안 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골을 넣어. 골을 넣으면 이제 상대팀한테 공격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위한 복귀는 빠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백호가 자기가 빠지니까 이제 점수 따라 붙는 거 보고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데, 그 이제 강백호가 감독한테 자기가 나가는 거 맞냐 했더니 마지막 히든 카드로 쓸 예정이다. 근데 이제 채치수는요, 풍전 센터가 차라리 변덕규가 더 강했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전은 그래 다른 방법을 쓰자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강백호가요, 이제 점프슛을 2만 개를 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벤치에서 서태웅을 보면서 동료들의 슛 자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거를 그때서야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안 감독은 서태웅의 기술을 보고 훔칠 수 있는 것 전부 다 훔치고 3배 더 연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시절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자, 근데 이제 남은이 다른 의미에서 에이스 킬러가 돼요. 자, 경기를 지켜보던 이정환이 지난해의 기억을 회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수겸이 그 이제 상향이 지난 대회에서 풍전이랑 붙은 거야. 근데 그 남훈이 그때는 김수겸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서태웅을 가격했네. 그래서 서태웅은 한쪽 눈이 부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풍전이 계속 더티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북산 선수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훈이랑 채치수 두 주장을 불러서 파이팅은 좋은데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해라. 응?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남진모 감독이 그 남은의 팔꿈치 공격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남의 전우장이 이거 고의적 파울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정환이 아니 증거는 없어. 응? 자, 근데 이제 그 풍전의 이 도발에, 그러니까 더티 플레이를 했지만 그 풍전의 도발에 이제 북산이 결국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송태섭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 채치수는 발끈해서 계속 무모한 공격만 되풀이해. 그러니까 이제 안 감독이 여러분의 전국재패는 말뿐인 목표였던가요? 그 와중에 서태웅이 응급처치를 마치고 돌아오죠. 그래서 경기에 뛰고 싶다면서 동료들한테 오늘도 그거 해요. 우리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인드가 잡힌 걸 보니까 그안 감독이 정면 승부를 하자, 볼을 빼앗아서 달린다, 그걸 링에 집어넣는다. 뭐 단순하죠? 그러니까 강백호가 어이 볼 뺏어서 달려서 링에 넣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 했는데, 그러니까 채치수 생각은
풍자의 장기를 의도 그대로 한다. 해서 다시 이제 강백부 서태웅을 투입한 상황에서 후반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노 선생이 러닝건 스타일을 지향했던 이유가 있어요. 3년의 고등학교 생활 중에 할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비판도 있겠지만 그 방식이 농구를 좋아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1학년일 때노 선생이 경질되네. 그러니까 이제 노 선생이 하는 말을 전국대회 우승이 아니면 이 사위는 납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이 지쳤다. 우승하면 다음번에 연패를 하라고 하겠지. 한 번이라도 타이틀을 뺏기면 또 그러겠지. 자, 근데 이제 후반전 초반에 이제 강백호가 골 밑에 있으니까 성태섭이 이제 엘리웁 작전을 하려고 던져요. 근데 문제, 강백호는 리바운드, 나이스 리바운드 했더니 바스켓 인터페어가 되죠.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준호도 우리도 속공으로 가는 걸 했더니 안 감독은 그건 아니다. 우리도 속공은 아니다. 그 이제 서태웅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는 뭐다? 팀을 우리나라 최고로 이끄는 선수다. 내가 그렇게 한다. 서태웅은 일단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서태웅은 한쪽 눈으로도 거의 그냥 눈 감고 슛을 쏴요. 아예 그냥 그 몇백만 개나 쏴온 슛이라서 몸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서태웅이 경기 태도가 되게 바뀌어요. 서태웅이 이제 그 자기가 플레이가 좀 불편한 상황이니까 동료들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눈 때문에 강한 패스를 잡기 힘드니까 원바운드로 패스를 해줘라. 그리고 각성해요. 그냥 아예 슛을 눈을 감고 쏴요. 눈 감고 자유투.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실패한데 강백호가 서태웅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리바운드 직후 밀집 지역에서 너무 무리하게 슛을 쏘다가 실패를 해요. 점프슛 특훈 성과. 그러니까 점프슛을 그 2만 개를 쏜게 빛을 못본 이유가 있어요. 무릎부터 사용하지 않고 상반신만 썼다는 실수로.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밀집 지역이 아니라 노마크 상태에서는 걔도 성공을 해요. 걔도 이렇게 침착하게 쏘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니까 풍전 입장에서는 저거 그냥 보통 슛 하나 성공시킨 거잖아 하는데, 자, 여기 북산 백호군단 한번 봐. 이 백호군단의 반응을 보면 최소연도 여기 있고, 강백호가 저 슛을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진짜 이 가나가와현의 선수들한테는 놀랄 만한 일이지. 이정환의 말에 의하면 이정환도 놀랐으니까. 그러니까 북산 선수들 반응. 드디어 보통 사람만큼 하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권준호의 하는 말. 4개월 만에 보통 선수들만큼 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잖냐. 근데 비슷하게는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대만이 전반전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세를 회복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북산의 러닝건 순식간에 스피디하게 경기가 진행돼서 후반 15분에 81대 81이 돼요. 주도권을 잡아요. 원점으로 돌렸어. 진짜 이 송태섭의 스피드. 그래서
북산 정말 좋은 팀이야. 그리고 서태웅은 이제 좋은 흐름을 끼고 싶지 않다 해서 교체를 거부를 해요. 이제 안 감독이 강백호한테 이제 또 주문을 하죠. 리바운드를 제압하면 이길 수 있다. 그 풍전은 작전 타임 중에 내부 분열을 해요. 아저씨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영중, 나보다 절반도 살지 않은 녀석들 하니까 당신도 노선생님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잖아. 그래서 풍전은 작전 타임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그 나무는 계속해서 슛을 실패했어. 그 와중에 그 서태웅이 활약을 보고 나무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책감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김영중은 선수들을 정말 증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는 걸 바라진 않잖아. 선수들이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나무는 계속해서 무리한 플레이를 했고 서태웅이 일부러 피하면서 이제 갑자기 나무는 회상을 해요. 농구는 좋아하나? 그리고 나무는 부상을 당하죠. 근데 여기서 응급처치를 노선생이 해. 멍청한 놈. 그렇게 무식하게 놓지 않으면 당연히 어펜스 바로 먹지. 그러니까 이제 나문이 지금도 런앤건 해요? 그러니까 런앤건이라고 부를 정도는 하지만 공격 발의 수비 즐겁게들 하고 있지. 근데 나문이 없었던 사이에 강백호는 리바운드를 제압했고 정대만한테 패스하는 척하다가 페인트로 점프슛을 성공하네. 말도 안돼 백호가 강백호가 활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2분 남기고 10점 차에서 나문이 다시 투입돼요. 늦었군 수박머리 녀석. 방금 이천재가 시합을 결정짓는 슛을 성공시킨 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풍전이 각성을 해요. 노 선생님이 와 계신다. 이기는 쪽이 100배 즐거우니까 포기하지 말자. 근데 이제 2분 남기고 노 선생이 왔다는 거에 안 감독이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풍전은 이 시합을 상당히 이상한 상태에서 해왔다. 선수들도 어딘가 집중력이 없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게임에 100%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만일 우리 선수들이 이겼다고 방심하고 있다면 위험하다. 이렇게. 그리고 1분 전후로 남은 상황에서 남은이 갑자기 3점 슛을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4점 차까지 추격을 해요. 이에 최치수가 스크린 아웃은 어떻게 된 거냐? 전국대회에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지 마라. 그래서 경기 종료 직전에 결국 최치수랑 강백호 동시에 리바운드로 같은 공을 잡은 거야. 그래서 절대 줄수 없다면서. 그래서 같은 편이니까 빨리 내놔라는데 서로 안 내놓죠? 그러다가 동시에 공 잡고 서로 뺏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경기가 끝나요. 자, 경기가 끝난 뒤 이제 나무는 집에서 약국을 운영한다면서 서태웅한테 약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안 감독과 노 선생이 만나. 비디오 보여줄까 말까? 이에 노 선생은 자네 선수들이 그렇게 약하게 보이진 않던걸? 물론이지. 그래서 그 산황의 비디오를 결국 보여주게 돼요. 경기 자료 영상은 지난 전국대회에서 산황과 해남의 경기였어요. 이 경기였고, 그리고 산황이 해남을 113대 83으로 제끼고 이기죠. 그래서 전국 최상위권 전력의 해남이 산황한테 이렇게 무참히 깨지는 걸 보고, 그리고 자료 영상에 출전했던 주전들 중에서 아직까지 3명이 현역이다. 그래서 강백호 이외의 다른 선수들이 기가 죽죠.
자, 안 감독이 생각하는 비책은 뭐였을까요? 혼자 궁리하다 숙소 거실에서 그대로 자고 그거를 강백호가 봐요. 그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길 수 있다고 잠꼬대를 하죠. 자, 디펜딩 챔피언을 도전하는 북산. 관중 대부분 산왕을 응원하지만 악당 출연. 자, 안 감독은 선수들 개인기를 다 독려하는데요. 복도를 뛰다가 성태섭을 만나요. 그렇게 덮어놓고 뛰면 시합 때 지쳐요. 그러니까 성태섭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만 떠올라요. 어째서죠? 아니, 상대가. 그러니까 감독이 포인트 가드 대결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상대는 180cm로 확실히 커요. 지금 와서 뭘 그리 두려워한 거죠? 어릴 때부터 쭉 그랬잖아요. 스피드와 빠른 몸 동작만큼 절대 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그리고 정대만은요, 화장실에서 만나. 근데 정대만은 이미 화장실을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오줌을 넣어요. 근데 이제 감독이 옆자리에서 딱 지퍼를 내리고 딱 서. 산왕이 선발 멤버를 알았는데 슈팅 가드가 평소와 다르다. 그러니까 정대만이 어째서죠? 오늘 김낙수가 나오는데 전국에서도 알아준 수비 전문 선수. 아무리 산왕이라고 해도 정대만은 두려운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대만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 그리고 강백호는 뭐 더블 페이크를 연습한다고 하는데 더블 드리블이야. 그래서 침착해 보인다. 그러니까 강백호가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덩크를 실패하는 수치를 당했었는데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감독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건가요? 굳이 뭐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서태웅은 뭐 이런 동료 불량도 없고요. 채치수는 너희들의 기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감독이 생각해요. 속으로 시합 전에 공포심은 누구라도 있는 법. 두려움 그 자체를 받아들여 그것을 뛰어넘을 때야말로 비로소 최고의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치수군 그걸 뛰어넘었군요. 이제 시작 전에 도발을 하죠. 근데 이제 강백호가 첫 번째 덩크를 실패했었어요. 이제 두 번째 덩크를 슬램 덩크를 성공을 해요. 인사 대신이라면서. 그 덩크 후에 송태섭 정대만이랑 셋이서 폼을 잡아요. 근데 이제 산왕이 정우성이 나가서 덩크를 일부러 실패하니까 서태웅이랑 치치수도 이래. 그리고 이제 해남, 지학, 대영 등의 학교들은 산왕을 이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해요. 점프볼 직후 바로 스피디하게 서로 송태섭이 이제 공을 뺏고 나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 천재 신호 이렇게 찍한 다음에 바로 엘리웁 덩크를 성공시키죠. 기습 공격이 선봉장이 된다. 그래서 험악한 얼굴로 신호를 교환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들이 뭘 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천재. 다른 사람들 반응. 우연일 거다. 다시 해보라고 하면 못할 거다. 재수가 좋고. 자, 정대만은 3점 슛을 계속 성공하고 상대 블로킹을 강백호가 얼굴로 받아내서 안면 슛. 이게 들어가. 그리고 정대만 계속해서 3점 슛을 성공하죠. 이 인간이 미쳤나? 쏘는 것마다 다 들어가는. 수비 위치로 빨리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제 강백호가 잠깐 이제 지열 때문에 잠깐 교체했다가. 근데 이제 안 감독은 초반에 작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왕의 집중 견제는
직전 경기에서 활약했던 서태웅과 최치수한테 집중될 거다. 첫 공격은 강백호와 송태수 수비한다. 그리고 정대만은 3점 슛으로 초반 리드를 잡는다. 공격은 강백호를 중심으로 한다. 북산의 무기 중 하나다. 계산된 작전이다. 백호를 중심으로 공격을. 그리고 이제 도진우 감독의 판단 미스가 있었죠. 자, 포인트 가드 주전이었던 이명헌을 선발 출전시켰는데, 문제는 이명헌은요, 키 작고 빠른 선수를 싫어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송태섭을 상대하게 한 거야. 작고 재빠른 타입. 그리고 슈팅 가드. 수비에 강하다는 이유로 김낙수를 출전을 시켰는데, 문제는 김낙수는 또 키가 작아요. 차라리 김낙수를 송태섭을 상대하게 하고 이명헌을 정대만을 맡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정대만 3점 슛을 못 막는 거야. 그리고 최고의 판단 미스는 바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신현철의 동생 신현필을 투입시켰다는 거. 체급만 믿고 데뷔시킨 거야. 체급만 이렇게 큰 거야, 신현필은. 근데 강백호가 1학년에다가 초보라는 점을 이용해서 한번 신현필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게 하려고 내보냈는데, 문제는 정우성 빼고 투입을 시킨 거야. 왜냐면 이때 정우성 빼니까 북산도 서태웅을 뺐거든. 근데 신현필은 분명 작중 가장 큰 체급인데 근육이 아니고 물렁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이골 밑에서의 플레이밖에 안 돼요. 골대 가까이에서 자유 잡고 포스트업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강백호한테 너그 기술밖에 못하지. 골 밑에서밖에 슛이 안 들어갔지. 그리고 이 자리 싸움을 강백호가 이겨요. 파워에서 진리가 없지. 강백호가 경험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 북산이 리드를 하는데 산왕은 리드 상황도 아니면서 신현필한테 공격을 집중시킨 게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격은 신현필이 큰데 파워에서 강백호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강백호가 자신감을 쌓게 돼서 시합을 제압하게 되죠. 무참하게. 그래서 신현필을 다시 벤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첫 시합에서 그 정도면 잘한 거다. 그래서 이제 안 감독이 미안하게 됐네. 자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백호군이 자신감과 경험을 얻게 됐네. 이렇게 된 거죠. 하프타임, 안 감독이 독려하죠. 남은 20분 동안 여러분의 기술, 정신, 체력,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코트에서 보여주세요. 자, 후반 시작 시점에 북산이 리드였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산항은 역전을 하고 올코트 프레스를 시작해요. 2분 만에 10점 차가 되고요. 순식간에 14점 차가 돼요. 이 작전 타임에서 한나는 송태섭에게 넘버원 가드라고 손에다 써줘요. 근데 문제는 프레스는 뚫었는데 신현철을 못 막아요. 그리고 이제 36대 60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작전 타임이 소용이 없게 된 거야. 이에 권준호는 강백호랑 교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 지켜보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도 경기를 포기한 건가 생각하고 이제 안 감독이 앉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백호한테 내 말이 들리지 않나. 그 이제 생각해요. 나뿐인가?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리고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줘요.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다면
산왕의 리바운드 속공기가 사라지고, 그럼 북산한테는 슛 찬스가 또 온다. 마이너스 2점 사라지고, 플러스 2점의 찬스 얻는다. 4점의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잡았어야 된다. 결국 리바운드를 제압해라. 자, 강백호는 들어가자마자 고릴라 칠치수한테 똥침을 놓쳐. 그리고 산양은 내가 쓰러뜨린다. 바이 천재 강백호. 그리고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성공하기 시작해요. 꼼수도 쓰면서 이렇게 옷도 잡아당기고 심판한테 안 들키지? 그리고 이러면서 리바운드를 해. 그리고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도 점프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변덕교가 난입해요. 비 오는 날칼 들고 코트에 와서 치추수 앞에서 물을 썰어요. 못 썰어. 요리사야. 화려한 기술을 가진 신현철은 도미. 넌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되라. 그리고 이제 변덕규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강백호가 계속해서 블락을 성공을 하고, 정대만이 골대로 달려가고 패스를 하죠.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계속해서 3점 슛을 성공해요. 자, 이제 북산이 추격을 시작해요. 채치수가 스크린 걸고 송태섭은 돌파하고 정대만이 3점 슛. 노골되면 강백호가 리바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 슛을 시도하고 그래서 대추격이 시작돼요. 보고 있는가 제중군. 자네를 능가하는 뛰어난 인재가 여기에 있네. 무려 둘이나. 점점 추격을 하죠. 서태웅이 드디어 패스를 할줄 알게 돼요. 이제 정우성이 나 올여름 지나면 미국 간다. 서태웅 나도 간다. 오늘 여기서 널 쓰러뜨리고 간다. 그래서 계속 막히니까 정대만한테 드디어 패스를 한 거예요. 서태웅이가 드디어 패스를 할줄 알게 됐어. 그리고 또 3점 슛 성공.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태섭이 공을 뺏겨요. 정대만이 밖으로 나가는 공을 쫓아가는데 이제 득점 자원인 정대만을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비켜 정대만 한 다음에 몸을 던지죠. 그리고 공을 살려대요. 이때 이제 세 명이 정식 대면한 순간을 회상하죠. 초보자지만 언젠가는 농구부의 구세주가 될 사람일지도 몰라 오빠. 이름은 백호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서태웅이 3점 슛을 성공을 해요. 하지만 강백호는 등을 다치죠. 그후 이제 상황이 작전 타임을 걸면서 이제 등 상태를 점검을 하게 돼요. 근데 무리하다가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강백호는 계속 뛰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4개월 만에 속성을 익힌 농구니까 재활이 길어지면 배운 것도 빨리 익는다. 근데 이제 강백호는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강백호는 이제 최소연을 처음 만난 순간 회상을 해요. 농구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때마침 소연이가 백호를 살펴보러 내려왔는데 강백호가 내려왔던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프로포즈를 하죠? 그 이쁜 소연이 앞에서. 농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까요? 농구를 알게 해준 최소연을 좋아한다는 걸까요? 마지막 투혼. 1분 남기고 71대 76 5점 차까지 추격을 하죠. 근데 이 시점에서 강백호가 다시 나가서 뛰겠다 했는데 이 선수 교체 신청을 이제 안 감독이 원래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바로 빼지 않았던 이유가 자꾸 성장해가는 플레이를 보고 싶어서였다. 나는 지도자로는 실격이다. 좀만 늦었어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호가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자, 이제 강백호의 마지막 투혼이죠. 강백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태후. 야, 너 그런 곳에 멍청이 서 있으니까 눈에 거슬린다. 나올 테면 나와라, 이 멍청아. 응? 그래서 결국 1분 남기고 강백호가 다시 들어가요. 마지막 투혼이죠. 영감님, 간신이 생겼어요. 영감님이 말했던 거 간신히 단호한 결이라는 것을. 왜들 그래 심각한 얼굴들 해가지고선 왠지 불안했던 모양이군 너희들. 내가 없으니까 안 그래? 응? 이 천재에게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되는 핸디캡이지. 사냥정대 상대라면 말이야. 응? 어쨌든 세계 무대로 나갈 나에게 있어서 사냥 따윈 그저 통과점에 지나지 않으니까. 응? 상대팀 이름도 틀려요. 이렇게 막 웃는 척 하는데, 반드시 우승하는 거지, 고릴라. 저 녀석들 따윈 통과점에 불과할 뿐이지. 겁나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요 순간엔 아파하는데, 갑자기 통과점에 불과할 뿐이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릴라가 어째서 애송이 니놈한테 그런 소리 들어와야 하냐. 어쨌든 1분 남았어요. 그래서 북산은 강백호가 다시 들어오고 산왕도 신현필이 다시 들어와. 되게 웃겨. 그리고 이제 북산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1년 1분 동안 이제 그 어떻게든 따라잡으려는 거야. 57초 남기고 강백호는 신현필을 불락을 해요. 이렇게 불사신 강백호 하면서 이제 바로 속공을 해서 정대만 3점 슛 시도 그 성공. 그리고 여기서 이동호 파울이어가지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해요. 그리고 당연히 추가 자유투도 성공해서 네 1점 차까지 추격을 하게 돼요. 드디어. 37초 남기고 최치수의 불락. 근데 여기서 이제 강백호가 다시 등이 아파서 공을 놓쳐요. 근데 정우성이 덩크를 시도를 했는데 다시 또 불락을 해요. 그 서태웅 손고. 그리고 강백호가 다시 몸을 던져서 드디어 서태웅한테 패스를 할줄 알게 됐어. 그리고 서태웅 골밑슛. 강백호 이렇게 넘어지면서 패스하죠. 그 드디어 역전을 해요. 1분 남기고 30초 24초 남기고 20초 남기고 속공. 근데 이제 안 감독은요 권준 수비를 이제 역전을 했잖아. 그래서 수비를 위해서 권준호한테 이제 마지막 강백호 빼고 버티자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진우가 강백호가 있는 상 쟤네는 4명이다. 다친 선수가 뭘할수 있겠냐 해서 일부러 작전 타임을 안 해요. 그리고 산왕은 시간을 끌려고 해. 시간을 끌고 한 10초쯤 남았을 때 정우성이 다시 수술을 쏴. 이렇게 10번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니까. 그래서 10초 남기고 역전. 그리고 이제 8초 남기고 강백호가 골밑으로 뛰어요. 그래서 최치수가 바로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신현필이 맞고 서태웅을 보고 이제 4초 남기고 패스를 해요. 근데 이제 2초 남기고 점프를 하는데 두 명이 막죠? 여기서 강백호가 왼손은 거들 뿐.
해서 1초 남기고 서태웅이 패스를 하고 1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점프슛, 공이 손에서 떠난 뒤에 시간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가 0초가 되더라도 이미 슛을 쐈으면요, 그 슛까지는 시간이 다 되어도 득점 인정돼요. 그래서 네, 시간은 다 됐지만 강백호의 골이 들어간 거야. 이 마지막 골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재역전승, 북산 3라운드에 진출하죠. 그리고 이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바로 돌아서 네. 그 하이파이브하고 돌아서면서 경기가 끝나요. 그리고 최소연 막흐 울고 안 감독도 막 손들고 만세를 불러요. 자, 몇년 만에 산왕은 처음으로 패해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진게 얼마 만이냐? 이번 경험은 커다란 재산이 될 것이다. 이제 북산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 오, 산왕은 이긴 팀인데 찍어야죠. 표주로 장식할 팀인데. 그러니까 이제 표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니까 편집장은 어떻게든 설득하겠다. 그래서 기자가 인생을 바꿀 것 같다. 응? 그래서 진지하게 응? 사진을 찍자 하는데 강백호가 이제 등이 아프잖아요. 빨리 찍으라고. 너무 살벌한데 얼굴 좀 펴주세요. 그래서 찍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된 일 없었다. 쩝쩝. 산원과의 사퇴에 모든 힘을 쏟아낸 북산은 이어지는 3라운드에선 거짓말처럼 참패를 당했다. 쩝쩝. 예. 진짜 쳐요. 여기 보면 참이 백호 군단, 최소연, 다 있는데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가 시작돼요. 최소연이 강백호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 슬램덩크의 에필로그가 딱 장식이 되는데요. 이제 송태섭은 새로운 주장이 되고 채치수와 권준호는 이제 대학 입학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구부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채치수가 대학을 추천받으려고 했는데 전부터 희망했던 대학에 그대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시험을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대만은 쓸쓸히 농구부에 남아요. 왜냐면 성적이 안 되니까 공부를 안 해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됐어. 그리고 최수연은 한나가 설득을 해서 농구부 매니저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백호한테 농구부 상황을 편지로 매주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 농구부는 최소연이 채치수랑 전혀 안 닮았다고 좋아한다. 그리고 서태웅은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에서 합숙훈련. 문제는 겨울에 가나가와 현 대표는 한 팀만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은 여름 전국대회 준우승까지 갔었는데 산왕이 없는데도 우승을 못한 거야. 그 상향은 김수겸 포함 3학년이 모두 남았고 여전히 감독도 없겠죠? 그 능남은 이제 변덕교가 가업을 잇기 위해 농구부를 떠났고 그 윤대엽이 이제 새로운 주장이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강백호는 재활치료 중에 이 소연이 편지를 받는다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자, 최소연은 강백호가 재활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서. 그래서 나름 열린 결말이에요. 백호가 좋아하는 농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있다. 그리고 백호가 좋아하는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열린 결말. 그래서 이제 강백호는
과연 이게 편지 끝인사에 대한 답일까? 아니면 이제 그 재활이 이날부터 좀뭐 힘들 거다 했는데, 물론 난 천재니까. 네. 이렇게 슬램덩크 스토리를 2시간 동안 요약을 해봤어요. 네, 좀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본다고 해봤는데, 네, 그러네요. 요약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난내 입장에선 최대한 이걸 며칠 동안 스토리를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2시간에 그 풀어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농구 스포츠 만화를 보면서, 물론 난 아직 이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아직 못 봤어요. 좀 이런저런 사정도 있어서 못 봤는데, 일단은 나는 한국어 버전으로 볼 거고요. 이 한국어 버전으로 슬램덩크 영화를 볼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를 찾아서 보려면 이제 영화관이랑 그 시간대를 되게 잘 찾아서 예약해서 봐야 되겠더라고. 일단은 가까운 데서는 한국어 버전을 못 봐요. 한국어 더빙을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관 잘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길 바라겠고요. 나는 다음번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영화 리뷰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에 만날게요. 안녕.